많이 영자 아주 그득하고 가득 찐 것 같으면 넷이 4인지 상이야. 이것은 죽을 사람의 상이다 이 말이에요. 명칭, 뼈와 살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기여 혈 상응, 그리고 기와 혈은 또한 상응해야 돼. 고란이 죽자 부빈 즉 요. 고란, 뼈가 추운 듯 웅크려. 웅크리고 오그라든 사람은 부빈 즉 요야. 가난하지 않으면 요절이에요. 장수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배찬이 재편, 고란이 견축. 찬은 구부러진 거예요. 등이 구부러지고 체편, 몸이 기울었어. 고란, 뼈가 추운 듯하고 어깨가 오그라들면 무료부존, 부전. 재물이, 사물이 이건 온전치 않은 것이에요. 빈즉수 부즉요. 이런 사람은 가난하면 장수하지만 부유하면 요절해. 그런 사람은. 고왈 부빈즉요. 그러므로 이런 것을 부빈즉요, 부빈즉요. 가난하지 않으면 요절하는 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 뼈가 추운 듯 웅크러져, 웅크러들었어. 그런 사람은 부빈즉요의 상이야. 가난하지 않으면 요절하는 상이다 그 말이에요. 등이 구부정하고 몸이 기울고 뼈가 추운 듯하고 어깨가 오그라들었으면 재물이 온전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살아야 천수를 누려. 근데 부가 오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부빈즉요의 상이라고 그래. 그 사람을 봤더니 뼈가 울퉁불퉁 튀어나왔다. 손이고 얼굴이고 팔이고 몸이고. 그럼 이건 부빈즉요의 상이야. 그리고 살이 쪘는데 살이 너털너털하고 뭉클뭉클하게 붙어있다. 부은 듯하다. 그럼 이것도 또한 부빈즉요의 상이에요. 응? 이런 걸 잘 알아둬야 돼. 사람을 탁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벌써 거기서 결정이 난다 그 말이에요. 일각지좌 월각지우 유골직기 우이금성골 우이지공경. 일각의 좌측, 일각이라고 그러죠. 여기 있는 걸 월각이라. 일각의 좌측이면은 여기지. 여기 이렇게 월각의 우측 이렇게 두드룩하게. 유골짓기, 뼈가 곧게 일어선 것을 금성골이라고 그래서 우이지 공경, 공경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관급 이상이 되겠죠, 한국에. 인당 유골, 상지 천정, 명 천주골. 인당의 뼈가 천정까지 이어졌다 그 말이야. 여기가 인당이죠? 여기가 천중, 천정. 사공, 중정, 인당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인당에서부터 뼈가 쭉 일어나서 천정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 것을 이걸 천주골이라고 그래요. 종 천정 관정 명 복서골. 그런가 하면 여기 천정에서부터 뼈가 이어져서 정수리까지 쭉 이어진 것을 복서골이라고 그래. 우이지 공경, 역시 공경이 돼요. 수유 기골 역 수 기 색 상칭. 비록 기이한 뼈가 있어도 얼굴에 반드시 그 기색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돼. 기이한 뼈가 있는데도 기색이 체해서 뭐 시커멓거나 적색이 떴거나 또는 파란색이 떴거나 그러면 그건
균형이 맞지 않는 거죠. 때가 이르지 않은 거지, 그지? 그렇게 서로 균형이 이뤄야만 방성기인 바야흐로, 이 모방자는 바야흐로 그런 얘기예요. 바야흐로 그 그릇을 이룰 수 있어, 기국을. 구 제후의 불칭 수부기이 불견이야. 그런데 여러 부위에 만약, 구는 여기서 만약 또는 진실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 부위에 불칭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비록 부귀해도 그것이 견고하지 않아, 오래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오래가지 않는다. 면상류 골 탁기 명관골. 얼굴에 높이소순뼈, 그걸 관골이라고 그러죠. 관골은 어디예요? 양쪽 광대뼈지, 그지? 주권세, 권세를 주관해. 관골이 없는 사람은 권세를 못 지녀. 그냥 편안하게 직장인으로 살고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뭐 정계에 나가서 권력을 잡는다든가 또는 관직으로 나가서 뭐 권력을 잡는다든가 이게 안 돼요. 관골 상년 입이 명옹양골 주수고. 관골에서부터 이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귀까지 뼈가 쭉 이어져 있으면 이걸 옹양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명을 주관해. 아주 장수해 그런 사람은. 자비지주 위용골. 그리고 이 어깨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응? 여기지. 어깨에서부터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이거를 용골이라고 그래요, 용골. 그래서 상군, 임금을 상징하고, 욕장이 돼. 이 용골은 길고 커야 돼요. 자주지원, 팔꿈치에서부터 이 팔목까지를 명호골, 호골이라고 그래. 상신, 신하를 상징해요. 욕단이 세, 그러므로 짧고 가늘어야 해. 용골에 비해서, 응? 용골에 비해서. 고력 준이서, 뼈는 높이 솟아야 하지만, 또한, 예, 잘 펴져야 돼. 서라고 하는 건 펼서자예요. 원이견, 예, 뼈가 둥글둥글하지만 아주 견고해야 되고, 직이응절, 곧지만 뼈마디가 거기에 잘 응해야 돼요.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그러면 안 되죠. 견이 부조, 개 견실지상이야. 뼈가 아주 견실해, 단단해. 그러면서도 응? 거칠지가 않아. 조는 거칠 조자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모두 아주 견실한 상이에요. 이게 견실한 상이야. 관골 입빈 면, 명, 역마골. 예, 관골에서 이 귀밑까지 뼈가 이렇게 이어진 거야. 자, 여기 보면, 여기가 관골 아니야? 응? 여기 최 사장, 여기 봐. 졸지 말고, 이 사람아. 자, 예, 여기서부터 뼈가 있어서 옆으로 두드룩하게 옆으로 이어진 것을 역마골이라고 그래. 응? 역마골. 좌목상 왈 일각, 일각골. 그렇지? 좌측 눈, 예. 좌측 눈 위쪽으로 있는 뼈를 일각골이라고 그러고, 예. 우목상 왼쪽 눈 위쪽으로 있는 뼈를 월각골이라고, 월각이라고 그러죠. 골제 2위 장군골. 그리고 이 귀에서 가지런하게 뻗은 뼈, 뻗은 뼈를 장굴골, 장군골이라고 그래요. 응? 말하자면 여기서부터 쭉 이게 두드룩하게 뼈가 이어졌으면 장군골이야.
교왈원 위용각골 단단한 것을 원만하다고 하는데 위용각골 용각골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양구의 왈거골 구는 붓도랑 구예요. 붓도랑 그러니까 눈을 뜻해요. 그래서 눈 밖에 있는 것을 거오골이라고 해. 눈 옆으로 밖에 액중정 양변 위 용각골 그리고 이마 가운데의 양옆을 또한 용각골이라고 한다. 우왈 골 불용해 차 불로 또한 이르길 뼈가 높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야 하고 우요 원청 겸 수기 그리고 또한 뼈가 둥글둥글하고 맑아야 하고 또한 기가 아주 빼어난 기운 빼어난 기가 있어야 한다. 고루의 양의 유구의 뼈는 양이 되고 살은 음이 돼요. 부다의 양불부 음이 많지 않으면 양이 기댈 수가 없어. 어디 가서 약득 음양골 육균 만약 음양 골과 살이 균형을 이룬다면 소년 불귀 종신부 소년 나이가 어려서부터 귀해지지 않으면 종신토록 부유해.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뼈와 살이 잘 균형을 이루면 골로자요 뼈가 드러난 사람은 요절하고 골로자 무립 뼈가 드러난 사람은 입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아주 힘든 막노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뼈가 아주 젊은 사람도 울퉁불퉁 나왔지. 응?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어. 그런 사람은. 골 연약자 수의 불락 뼈가 아주 연약한 사람은 장수한다 해도 즐거운 일이 없어. 즐겁지가 않아. 일생에. 골 횡자 흉 뼈가 옆으로 들어간 사람은 흉해. 흉이라는 건 뭐죠? 여기서 흉이라고 하는 건 흉사한다 그 말이야. 흉사. 응? 얼굴에 뼈가 이렇게 드러났으면 이 전부 다 보면 이 흉악범은 옆으로 관골이 옆으로 다 퍼져 있어. 이렇게 그 옛날에 옛날 노인네들이 뭐라고 그랬어. 여자가 옆으로 광대뼈가 많이 퍼지면 뭐라고 그랬어. 팔자가 세다 과부상이다 그랬단 말이야. 여자는 과부상이고 남자는 범죄의 상이야. 흉악해 성질이 그런 사람은. 골경자 빈천 뼈가 너무 가벼운 사람은 빈천해. 골속자 우타 사람이 아주 탁골로 생겼지 어리석게 그런 사람은 우타기야. 어리석고 사람이 탁해. 골한자 궁박이에요. 뼈가 추운 듯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다니고 어? 또 여자도 보면은 옷 길게 해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이러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 이렇게 일부러 어? 이런 게 전부 다 고란이에요. 그러면 궁박해. 궁벽하고 복이 박해. 고런좌 유복이에요. 뼈가 동글동글해야 복이 있고 골 고자 묻힌 그런가 하면 뼈가 아주 외롭게 튀어나왔어. 그런 사람은 묻힌
양친 부모가 없어. 예를 들어서 무슨 얼굴이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지. 삐죽삐죽하게 정수리도 그냥 날카롭게 올라오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양친이 없거나 또는 육친하고 복이 없어요. 육친 관계. 육친이라고 하면 부모, 형제, 자식이잖아. 그지? 목골수의 청흑색. 사람이 목체, 몸이 길쭉한 거지. 배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은. 그 목체는 야외지만 피부가 약간 청흑색. 양두조대. 머리 양쪽이 만약 크다 그러면 주다 궁액이에요. 주로 궁색하고 액이 많아. 수체로, 아니, 목체로 생긴, 늘씬하게 생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좀 야윈 듯 하잖아. 그런데, 청흑색이야. 청흑색이고, 그런 사람이 머리가 거칠어. 크다, 이 말이야. 나무는 머리가 클 수 없잖아. 우위가 크지 않은데, 몸은 늘씬한데 머리통이 크다, 그러면 그거는 재액이 많아요, 오히려. 수골 양두첨 부기불관. 수골, 몸이 수채로 생겼어. 동글동글하게. 약간 귀여운 듯이. 그런데 머리가 양쪽이 뾰족뾰족하면은 그거는 이 수채, 수골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부기를 말하기가 어려워. 부기를 말할 수 없어. 부하다, 귀하다. 화골 양두조 무덕 천연우. 화형으로 생겼어. 머리가 작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크지. 머리 꼭대기도 뾰족하고. 근데 양쪽 머리가 거칠고 크다 그러면 무덕 덕이 없고 천하기가 마치 노비와 같아. 노비 하인. 토골 대이 피후 자다의 우부. 토체로 생겼죠. 우린 대부분 우리 동양 사람은 토체가 많아요. 그런데 크고 피부가 두터워야 돼. 그런 사람은 그러면 자식이 많고 또한 부유해. 금골 견경 수이불락. 금골이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주 사람이 단단해. 그러면 수명이 길어도 즐거운 일이 없어. 즐겁지가 않아. 그런 사람은. 호규 선생 두각골자 즉 향 만년복록. 혹은 머리 주위를 두른 뼈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둥그려 가지고 이런 데가 보면 둥그렇게 뼈가 이어진 거야. 이렇게. 그와 같다면 이 아주 만년까지 복록을 누려요. 늙어서까지. 호규 선생 양학자 즉 만년지부야. 또는 턱하고 이마에 뼈가 둘러있어. 그러니까 이 천창지고가 그득한 거지. 둥그런 뼈로. 그럼 만년에 아주 부귀하게 부를 누리게 돼요. 귀인골절세원장. 귀한 사람의 뼈마디는 가늘고 퉁글고 길어. 골상 무근육 우향. 뼈 위에 막 근육이 울퉁불퉁하지 않다 이 말이야. 울퉁불퉁하질 않아. 그리고 향기로워. 군골 여신상 응보. 군골 용골이니까 뭐야. 우리 팔뚝 또 넓적다리 이거죠. 이런 건 신화가 잘 그 보조하듯 해야 돼. 그와 같다면 불수무의식 전창. 무의,
지위가 없는 것을 근심하지 않고 천창을 먹어요. 천창이라는 건 하늘이 주는 녹이야. 골조 기 풍의식, 뼈가 거칠다면 어찌 의식이 풍족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뼈가 울퉁불퉁하고 뭐 옆에 횡골로 막 나오고 그러면 의식이 풍족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노구의 응무 차 맞고 노 관록이 응할 수 없으니 아예 구하지도 말라. 용호 불수 상극함, 근절 골상 천감우. 용호 불수 상극함이죠. 용호가 서로 극하거나 함몰되면 안 돼. 즉, 용골은 팔뚝이라고 그랬죠, 여기. 그리고 호골은 아래잖아. 다리도 마찬가지로 허벅지가 용골, 임금이고. 장단지가 신하예요. 근데 서로 극한다 하는 건 뭐냐 하면, 호골이 더 굵고 길면 안 돼. 여기는 용이고 여기는 호잖아. 근데 뽀빠이처럼 여기가 더 굵다 이 말이야. 뽀빠이 만화에 나오는. 응?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신하가 임금을 극하는 거야. 그래서 용호상생이 돼요. 그래서 아주 그건 좋지 않지요. 예, 근전 골상 천 감우 그랬죠. 근육이 뼈 위를 그냥 얽었어. 감쌌다 이 말이야. 근육이 울퉁불퉁. 뼈가 있는데 얼굴도 마찬가지고 팔이고 손이고 예, 어디고 울퉁불퉁. 그와 같으면 이것은 아주 그 하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근심스러운 걸 감당할 수가 없어. 1990년 7월부터 월간 역학을 발행해 오고 있는 전용원 교수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신 이 화면이 월간 역학 1990년 7월 창간 후 표지입니다.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월간 역학에는 주역, 맹자, 장자, 묘법, 연화경, 법구경, 사주, 관상, 풍수지리, 육효, 그리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운세, 그리고 이사 가기 좋은 날, 고사 지내기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 그리고 이사나 여행에 필요한 좋은 방위, 이런 것들이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2021년 8월 통권 374호째입니다. 즉, 창간에서 374개월 동안 단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이 월간 역학이 발행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월간 역학은 창간 32주년, 그리고 정기 구독자 만부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간 역학 1개월분은 9,500원입니다. 9,500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년분은 114,000원이죠. 여기다가 여러분께서 36,000원만 더 보태시면 15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큰 사은품을 드립니다. 월간 역학 최근 3개월분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 가격이 28,500원입니다. 월간 역학은 뉴스성이 아니고 지식성이기 때문에 모두 정가 판매만 합니다. 그리고 순국산 황동으로 저희가 국내에서 제작한 수맥 탐지봉 한 세트 6만 원, 이것도 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천지 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제가 쓴 거죠. 큰 책입니다. B5 크기입니다. 566쪽에 정가 38,000원입니다. 이 책이죠. 돈, 권력, 수명 이책 안에 다 있다. 마이상법 정해. 역시 제가 썼습니다. 역시 큰 책으로 452쪽 정가 38,000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은품이 이렇습니다. 과오로 28,500원, 수맥탐사봉 6만원, 마의상법 정해 38,000원, 주역 38,000원. 그러면 사은품만 164,5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 15만원만 내시면 이 164,500원어치 사은품을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1년간 월간 역학을 꾸준히 보내드립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1004 천사입니다. 한국역학협회로 15만원 입금하시고 전화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사은품 164,500원어치를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월간 역학을 1년간 우편으로 꾸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